어디 보는 거야? 아, 우르르, 사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 2 있는 말만 하는 1, 2 있는 리뷰, 1, 리뷰, 1, 2, 1, 2, 혜인입니다. 웃지 마. 구독, 좋아, 알람, 구독. 오늘 제가 1, 2 있는 리뷰를 해볼 제품은 바로 짜잔. 바로 이 전기 충격기 폰 케이스인데요. 제가 어쩌다 이런 신기반기한 물건을 가져오게 됐느냐, 그것이 알고 싶다를 제가 봤는데, 전 남편이 미행을 해가지고 죽이고, 헤어지자고 했다고 죽이고, 소개팅을 거절했다 그것도 죽였잖아요. 나도 이제 잡대겠다, 큰일이 날 수 있겠다 혹시 모르니까 이 스마트폰 케이스에 전기 충격기가 내장돼 있다라고 해서 무려 이 태평양을 건너온 이 폰 케이스 직접 제 폰에 끼워보겠습니다. 바로 요거를 이렇게 슉 올리면은 불이 들어왔어요. 딱 누르면 네, 이거 직접 써볼게요. 왜? 뭐? 내가 왔다! 내가 불렀나? 뭐야? 미친! 나 이거 하려고 불렀어요? 자기가 썼네. 와, 궁금하긴 하다 진짜. 아, 나 무서워. 한번 해볼까요? 어. 지 얼굴만 가리는 거 봐. 나 시켜놓고 지 얼굴만 가리는 거야? 이 사람아? 이 사람아? 갑니다. 어? 뭐야? 그거 아니잖아. 충격도 아니야. 사실 그거 사는 거야. 아, 진짜? 아, 진짜요? 아! 오! 사는 달걀이네? 잠깐만. 얘는 실패. 다음 뭐죠? 아, 오. 오. 여기다 한번 치져보세요, 씨앗에. 팔이란요. 이마. 여기 절로 나오는 초코 케이스. 뭐죠? 아이, 솔직히 이건 좀 말도 안 되는 실험이긴 해. 다른 건 아니었어요. 고기. 야, 맛있겠다. 맛있겠다. 바로 해봅니다. 어? 어? 냄새 나. 탔어. 표면이 약간 탔어요, 약간. 근데 어. 얘가 감정을 못 느끼잖아요. 어. 상급자 이렇게 말할 수 있어. 아, 아파. 그러니까. 그 다음 뭐예요? 오징어. 비슷한가요? 미친놈 같아. 꼬다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 확실히 촉촉해서 그런지 정리가 잘 통하긴 한다. 오. 와, 바다 냄새 나. 아, 실패! 그러면 안 돼. 결과적으로 위협적이지 않다가 되는 것 같은데요? 그게 아니죠, 이제. 환상 다 해봤잖아요. 아, 마지막은 난가요? 빨간 게 다 급소예요. 급소예요? 여기. 명칭? 어. 범인이에요. 어디를 공격하고 싶으세요? 왜가 아프지 않을까요? 카메라 어디 보는 거야? 얘 같은 경우에는 옷에 한다고 공기가 흐르겠어요? 아, 장난이고요. 옷에 한다고 안 흘러요. 그러니까 여기 살. 살. 카리나, 얼굴. 얼굴. 나한테는 네. 어디 하고 싶으세요? 어디 하고 싶으세요? 나 애기는 가져야지. 아, 네? 미쳤나봐! 갑니다. 잠깐만. 어. 아씨. 할 수 있겠어요? 나는 할 수 있는데 해놓고 편집이 안 나오면 죽여버릴 거야. 아프진 않다. 따가운 정도? 한 살짝 정도? 따갑다. 어. 그러면은 이거 100번 맞기, 번점 100번 뛰기. 아, 이거 100번 맞는다고요? 아, 진짜요? 번점을 진짜 무서워요. 저도 위험하잖아요. 들고 다니는 건 이해하지만 어줍잖은 걸 들고 다니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상대방은 오히려 더 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추천하진 않는다. 추천하진 않는다. 네, 제 생각입니다. 이 전기 충격 폰 케이스는 쓸 필요는 없다. 솔직히 너무 무서워요. 내가 무서워요. 그리고 이게 너무 무거워가지고 그거 그냥 이렇게 때려도 이렇게. 저는 다음번에 또 일리 있는 리뷰로 돌아올 테니까 많이 기대해주세요. 안녕. 피나트. 그럴 리가 없지.